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초단기로 치러진 대선판이었지만 갖가지 변수가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요동을 쳤습니다. 지난 5개월 동안 판도를 흔들었던 변곡점들을 이경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올해 초 다섯 후보의 지지율은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한 자릿수 때였습니다. 대선판의 첫 변곡점,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이었죠. 20%의 지지율로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문 후보는 정치교체를 주장한 반 전 총장에게 정권교체로 맞섰습니다.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정치교체를 말했죠. 네, 대표님입니다. 예. 2월 1일 반 전 총장의 전격 불출마 선언. 다섯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당 경선 후보로 같은 충청 출신이었던 안희정 지사가 20% 넘게 뜁니다. 2월 중순에는 홍준표 후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보수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던 이 말에 실망감이 컸던 모양입니다.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되었어. 내 사건을 만들었어. 방황하던 보수층 표심은 3월 들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선택지를 찾기 시작합니다.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기지개를 켰고 안철수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 즈음엔 20%에 근접합니다. 지난달 초 각 당이 후보 선출을 마치며 오자구도가 형성됩니다. 문재인 후보가 40%에 육박하며 1위를 유지했지만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봤던 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. 안희정 지사 지지층까지 일부 걷어들이며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뤘습니다. 빛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! 지난달 중순 TV토론회가 시작된 뒤 판이 또 흔들렸습니다. 5,60대와 TK표심의 변화에 따라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추세는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.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TV토론회의 선전으로 지지율이 오르며 막판 약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. SBS 이경원입니다.